아주 휘집어 나갔고 이래가 내 차례도 겁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가자. 네 준비되고 있으면 가봅시다. 렛츠고. 아!
세상에. 그래도 고마워요. 아, 진짜 노래 믿고 가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사랑님도 오셨을 때 여러분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다 듣고 싶었는데 또 들려드리려고 앞에 선곡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이가 하고 그 뒤에 또 준비된 걸 쓰면 또 한번 갑시다. 몸도 좀 풀고 목구멍도 풀고 가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이 목이 안 풀리면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우리도 비록 품바지만은 예, 목구멍은 먼저 퇴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노래를 조금 더 맥곡하고 이제 슬렁슬렁 퇴화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남이가 우리가 남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죠. 자, 여러분들 같이 제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은 남이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데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듯이 막 배고파서 흔들고 막 동댕이도 막 흔들고 해야 그래도 이 속이 안 좋은 것이 싹 날아가고 또 스트레스도 다 풀립니다. 쫙 지나가다 와! 막 이래 봐봐요. 저 사람 미쳤다게. 여기서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즐기는 분들이니까. 자, 가봅시다. 남이 거이!
이것이 들어가야 기본이 산네,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비우자. 그렇죠. 뭘 비우냐? 술잔도 비우면 세상이 편하고, 마음도 비우면 세상이 편합니다. 뭐든지 이게 마음속에 꽉 담고 있으면은,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싹 비우시고, 술잔도 한 잔씩 비우시라고, 비우지 않고 병하고, 자, 고쟁부터 해가지고 싹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목구멍 푸는 시간, 몸뚱이 푸는 시간 가자. 렛츠! 고! 열심히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저것이 무엇이다냐, 연예인이시다냐, 무엇이다냐, 눈만 꼬박꼬박 쳐봐봐. 우리 삼촌들 바짝 다 끼고 뭐 심사하러 오신 분마냐. 예. 저거 도대체 뭘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가수 같아요? 품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도 품바, 품바 각설이. 네, 언니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볼 때 보더라도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봐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 사람이 웃으면 또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서로 웃고 이렇게 대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아까 우리 삼촌이 품바라고 했죠? 우리 품바가 이제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 품바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막 무더기 있고 막 분단자 하고 내 아버지 가요. 네네. 어야? 왜? 신발이 왜요? 신발.
아이고 신발도 안 신으시고, 안 신으시고 또 이렇게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에 또 품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뻐지고 또 깨끗해지고 예, 말도 이제 욕도 안 하고 이제 좀 명품 품바로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요즘에 또 미스 트롯이냐 미스 트롯이냐 해가지고 트로트가 이렇게 네. 아, 나 뭐 말만 해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니,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저게 보이시냐,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설명하고 그런 게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안 팔아요. 우리는 뭐 팔고, 아, 이거 팔아요, 저거 팔아요 하는데, 안 파는데요. 저는 몸뚱아리를 잘 팔아요. 예. 아, 고마워요. 봐봐요. 말만 해도 나오잖아. 이뻐도 이런 거 받을만 한가 봐. 고쟁 주세요. 그래도 새해가 됐어요. 예, 새해가 됐는데 우리도 이 품바들이 신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단게 해가지고 빌어들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쟁을 갖다가 여러분들 올 한해 또 잘 되시라고 또 빌어드리는 용도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이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이크 3번. 나온다.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걸로 빌어드리는데, 실제로 신내는 구달 때 쓰이는 악기입니다. 예. 소리 한번 들려봐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그럼 다 같이 박수 함성. 박수 소리가 쬐까냐고, 여기 들려드리기 싫은데. 다 같이, 듣고 싶다. 다 같이 박수 함성! 5살짜리는 하더라고. 5살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ABC까지는 하더라고. 한 마리 각색 타는 거 뒤로 가고 먼저 빌어드는 노래 있잖아요. 진또백이라는 노래. 그걸로 고쟁으로 올려봐 드리는데, 이 진또백에도 뜻을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진또백이란 솥대를 뜻합니다. 솥대. 그 장대 끄트머리에 달리는 솥대. 아, 오리 달리는 거 봤죠? 그게 솥대라고 하는데, 강릉 사투리로 진또백이라고 한대요. 그거를 한 해의 풍년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비는 입장에서 또 솥대라고 진또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행운행운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분, 행복하실 분들만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치시면 노래 나옵니다. 렛츠! 진또백이. 여보세요? A씨! 오늘 영 선발이 안 맞네. 제 짝지예요. 짝지. 짝꿍. 밤에 거래하는 사이. 잘 봐줘. 정말로. 내가 어제 밤도 푹 자게 해줬잖아. 자, 그러면은 다시 갈게요. NG요. NG. 생방송의 묘입니다. 다시 진또백이 가봅시다. 렛츠 고! 또 배기지
앞바닥이 어려우지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 팔자가 좋다 좋다해야 내 팔자가 좋아지는 것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로 운명하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두 팔자 되시라고 사주 팔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진짜 안 좋은 것들 다 떨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꼭 저는 이거를 채워놓고 이 양 어깨가 무거워요. 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를 제가 싹 담아가거든요. 어떻게 좀 속이 좀 훈훈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반만한 각설이로 예, 품바 타령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품바라면은 뭐니뭐니 해도 품바 타령이 예,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살짝 좀 다른 놀이로 예,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품바 타령으로 비록 이게 누더기 옷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 품바계를 예, 품바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저희가 신세대 품바입니다. 신세대 품바 나이가 어려요. 아까 우리 나공주 품바님도 저보다 더 어립니다. 예, 저보다 한 10살 어려요. 저도 좀 많이 어려 보이긴 한다곤 하지만은 예, 더 어립니다.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많아요. 예, 이 시대의 마지막 강대 우리 품바 타령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모두들 신나서 창문 치지만 난 몰래 사연 가슴에 안고 빌어드렸으니까 이제 또 신나게 놀아드려야 되지. 이제는 그래도 아름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은 그래도 장구를 막 갖고, 아 장구가 아니다, 깽가리. 그렇지, 깽가리로. 뭘 가르쳐줘요? 소리가 너무 좋아. 아, 이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가 그냥 진짜 뭐, 그 뭐야, 내비뚜껑 때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깡깡깡깡. 이것도 요령이 있어. 저기, 이따가 봐요. 새벽 2시 반에 오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깨달이 오댔지, 근데? 그래도 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목구녕이 트였죠. 이 품바들은 노래도 노래지만 창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민요로 깽가리를 한번 먼저 올라가고 창구시로 올라갈게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은 민요를 듣고 깽가리를 듣고 사물놀이를 들어야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렛츠 고! 자, 못 받으신 분만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박대만 Oh,
시원하세요 지금?
밑보기 잘 씌워놨어요? 누구한테 밑보기 씌워주실 분 안 계세요? 어? 어디에다 놓으니까? 아, 이래 놓으니까 연락없이 우리 딸내미 이 말이에요. 그럼 너 딸내미인데, 아, 내 이모아빠한테 닮아야지. 어떻게 신나시죠? 아, 인자는 요만큼 보여준 거라니까. 인자는 또 신나게 한 바탕 또 놀아야죠. 인자는 내 걸 보여드렸으면 인자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거나 음주 감옥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이제 신나게 한 바탕 놀아 봅시다. 진짜 내 이마 밖 너무 뒤집어 까는 것 같아요. 아니야, 웬만하면 이마 밖 잘 안 깔라 그래요. 어, 근데요, 내가 이마 밖 까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옛날에 영상 보시면 다 이마 밖을 덥수룩하게 이렇게 이마 밖을 눈 위에까지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그랬더니 개코나 복이 들어오다가 오다가도 말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감사합니다.